지금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앵클 플럭인데요. 푸드하고 앵클 서전이 이제 많이 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은 안 하고요. 이거를 거의 안 하고 지금은 초음파 유도 신경 차단으로 대부분의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 보시면. 처음에 이 지금 마킹하는 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를 이렇게 마킹하는 겁니다. 만져지면 이게 사실은 너무 오베시아신 분들 빼놓고는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만져져요. 조금 이제 익숙하게 하시면. 그리고 지금은 도사리스 페데스 아테리를 손가락 세 개로 딱 만지면 이제 주행 여기 뛰고 여기 뛰고 여기 뛰면 주행 경로가 알거 아니에요. 예, 고개를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요. 아유 아유 예. 자, 슈퍼피셜 페모랄 페로니알 슈퍼피셜 페로니알 아테리를 하고 온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손가락 세 개를 딱딱딱 어디다 댄 거냐면 도사리스 페데스 아테리에 펄스를 느껴지는 데다 댄 겁니다. 거기에 쿵쿵쿵 뛰는데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으면은 도사리스 페데스 아테리의 주행 경로 따라 긋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게딥 페로니얼 아테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딥 페로니얼 아테리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면 틱 해서 찾는 게 뭐냐면 그레트 사피너스 베인입니다. 왜냐면 사피너스 너브는 요 프록시멀에서부터 너무 많은 가지들이 나온 다음에 이 디지털에서는 잔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탁 만져지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레트 사피너스 베인을 만지면은 그 주위에다가 블록을 하면은 앵클 레벨에서 그레이드, 아니, 사피너스 너브를 블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틱틱 해가지고, 그레이드 사피너스 베인을 찾으시는 거고요. 여기다 메디아리에서는 여기는 티비알 러브는 직접 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티비알 아테리는 아테리를 주행 경로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틱틱 하면은 찌릿찌릿하는 것들이 쭉 바깥으로 가는 걸 느끼시는 그런 굵은 동아줄은 아니, 그죠? 네, 또 굵은 그 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틱틱틱 하는 거. 그게 이제, 티비알 러브입니다. 아니면 그냥 살짝 눌러가지고 티비알 아테리의 주행 경로를 찾아서 그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티비알 러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지금 만약에 틱, 또 하나 틱틱틱 하는 게 여기에, 슈랄러브 주행 경로입니다. 슈랄러브 주행 경로. 슈랄러브도 사실은 너무 오베시한 분 아니시면은 이렇게 만져지면 주행 경로에 따라서 슈퍼피셜하게 있기 때문에 만져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섯 개의 발목 근처에서 너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냥 인젝션 하는 거죠. 가느다란 바늘을 껴서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동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면 언밸런스하게 바늘은 길고 가늘고 주사기는 크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게 준비를 해갖고 드랩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브를 직접 찔르면 안 되고요. 러브 주위에다가 블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드밴스에서 서브키로 쭉 따라서 요까지 블록을 하는 겁니다. 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 너브 주위로는 다 블록을 하고요. 메인 너브와 메인 너브 사이 인터벌에다가도 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블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메인 너브가 여기로 지나가잖아요. 블록을 한 다음에, 쭉 어드밴스에서 이렇게 휠, 요까지 휠을 만드셔야 돼요. 어드밴스에서 휠, 휠, 여기까지 휠.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발목을, 뭐 작은 소세지가 튜브가 둘러싸듯이, 이렇게 뺑, 발목 주위로 돌리면은, 거의 컴플리트하게 블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도사리스 아테리 옆에다가 해서 본터치 해가지고 인젝션 한 3mm에서 5mm만 하더라도
디페로니얼 러브를 컴플리트하게 블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슈퍼스 페로니얼 러브 여기서 블록한 다음에 여기까지 블록을 했지만 휠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을 찾았죠. 거기인데 사페노스 러브를 블록하는 겁니다.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 주위에다가 메인 브랜치죠. 거기에다가 블록을 하고 또 쭉 어드밴스에서 휠을 만드는 겁니다. 서브큐 레벨에다가 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발목을 뺑 돌아서 이제 튜브가 하나, 가느다란 튜브가 하나가 둘러싸여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TBR 러브는 고전적으로는 여기서 수직으로, 그죠? 여기서 수직으로 딱 들어가서 본 콘택트 한 다음에 살짝 빼서 찍 인젝션 하면 되는데, 예. 푹 집어넣어서 본 콘택션에서 한 3mm, 5mm 살짝 뺀 다음에 리거지에서 피가 나온지 확인하고, 이렇게 리거지에서 피가 나온지 확인해야 돼요. 피가 나온, 다시 약간 어드밴스 하던가 빼던가 해서 피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인젝션을 해야 됩니다. 디벨러브는 좀 많이 넣어요. 적어도 한 5에서 7, 많게는 한 10cc도 넣는데, 이게 잘못하면 인컴플리트하게 블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BR러브로 이렇게 블록을 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예. 아, 다 했구나. 실얼러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블록을 한 다음에 이게 강의 목적으로 한 블록이어서 너브 주위로, 이 너브 주위로 잠시만요. 이 너브 주위로 마취제가 이렇게 둘러싸인 게 있잖아요. 까만 게 마취제예요. 까만 게 이게 너브고 실얼러브, 그죠? 이건 슈퍼피자 페로니알 러브죠. 슈퍼피자 페로니얼 러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주위 이 까만 게 지금 마취제가 스며든 거고 여기. 그다음에 디페로니얼 러브 보네요. 네, 아테리 보이죠? 도사이스 페데스 아테리 그 주위로 도사이스 페데스 아테리 주위로 이제 이렇게 마취제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을 찾는 거네요.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 보이죠? 이렇게. 네. 그 주위로 이제 마취제가 까맣게 보이는 쑥 스며 있는 거 보면 확인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TBR러브도 한번 보시는 거네요. TBR러브 주위에는 예, 여기가 아테리, 텐던, 아테리, 예, 여기 너브 주위에 이제 너브 주위 까맣게 되는 거 보이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저는 왜 이게 안 하냐면요, 이게 너브 하나하나마다 적게는 한 2mm, 예,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인컴플리트 됐다고 하면 TBR 러브 인컴플리트 됐다면 처음 봐보면 금방 하거든요. 좀 봐. 와서 너브 찾아가지고 소음바 가이다에 쭉 어드밴스해서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니들 보이죠? 쭉 어드밴스하면 어드밴스에서 인젝션 쭉 가면 이 아트리 보이고요. 너브 주위에다가 컴플리트하게 블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왜 초음파 아니 앵클 블록을 안 하냐면요, 이 주사바늘 여러 번 찔러요. 다섯 번을 찔러요, 다섯 번. 그리고 블록을 하면, 앵클 블록을 하고, 수술하면, 한 20, 30분이면 수술할 수가 있어요. 빨리 돼요. 되게 이제 리도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각각의 러브에, 예를 들어서, 커먼 페로니얼 러브랑, 슈랄 러브랑, 사페노스 러브랑,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에는, 마취제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적게는 2, 3mm에서 많게는 5mm. 그리고 TBR 러브에는 뭐 적게는 3mm에서 7mm, 많게는 아니 5mm에서 7mm, 많게는 10mm까지도 넣는데 다 합하면 이것도 한 2, 30mm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불러가고 나서 수술을 한 2시간, 3시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에 신경차단술 프록시말에서 블록을 해버리면 마취가 한 5시간 정도 가거든요. 적게는 4시간, 5시간, 많게는 5시, 6시간도 가서 블록을 이제 여러분을 한꺼번에 해놓고 블록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쉽게 수술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앵클 블록을 하면 앵클 수술을 못 해요. 발 수술을 하면. 그리고 앵클 블록을 하면 토니켓 하기도 좀 어려워요. 간신히 환자 참으라고 하면서 카프에다가 러버 토니켓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앵클 수술도 많고 하태 수술도 많고
푸수술도 많고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근육부에서 마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앵클 블록 하느니 사이팅 너브 블록 하나 하고 수술하고, 또 앵클 블록 하느니 페모랄 너브, 사이팅 너브 두개 마취하고 수술하면, 발 수술은, 앵클 수술은 허벅지에서 토니케 하고 GLT 하고 다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명 한꺼번에 블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앵클 블록을 하나 하는 거고요. 환자 입원 안 하고 간단간단하게 이제 수술하는, 발 수술하는 거는 앵클 블록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앵클 블록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왜 저는 앵클 블록을 안 하냐? 주사바늘 여러 번 찌르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다섯 번 찔러느니 차라리 사이팅 너브 원니들링만 해서 발을 수술하든지. 그러면은 메디얼 말레올러스 빼놓고는 발은 다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종아리에다가 토니켓 하고, 또는 페모로 사이팅 너브 블록에 다 바늘 두 번만 찔르면 되거든요. 요것만 하면 허벅지에도 토니켓 하고 발, 발목, 하체 모든 수술을 다할 수가 있어요. 니들링을 두 번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앵클 블록을 좀안 하고. 마취 효과가 두세 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마취를 해놓고 긴 수술을 한꺼번에 막할 수가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앵클 블록으로는 발목 근육부 수술하기가 좀 어렵고, 지혈대 주격도 만만치 않고, 마취 요 수가도 좀 애매하고, 초음파 비용 청구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앵클 블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소노가이드 하에 너브 블록을 하는데요. 다섯 개의 너브를 블록을 다 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지, 그리고 고관절에서도 간단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너브를 블록했냐에 따라서 마취 지속 시간도 뭐 5시간, 6시간씩 가기도 하고 그러고, 토니켓을 또 어떤 너브를 블록했냐에 따라서 카프 토니켓, 종아리 토니켓을 할 수도 있는 블록이 있고, 사이, 허벅지에 대퇴부에 원이부에다가 토니켓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블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허벅지 대퇴에 근위부에다가 토니켓을 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임으로 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잘만 하면 뉴로바스큘러 인절이 없이 항상 컴플리트하게 블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특별하게 환자 본인이 마취제 자체에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면, 항상 컴플리트하게 블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재 모든 수술이 가능한가? 소노가이드의 다섯 개의 뭐 너브 블록을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가능한가? 고관절 근위부 수술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루트 블록, L2345 루트 블록 및 그레이트 사이딩 노치 블록을 하면 힙 수술은 가능합니다. 물론 간단한 수술은 그렇게 안 해도 가능을 해요. 예, 지금 저희 의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또 스파이널 블록이나 에피드랄 블록보다 장점이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고관절 수술은. 그래서 예를 들어 제너럴이 너무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환자분도 연세가 너무너무너무 많고, 근데 허리는 스파이널이나 에피드랄 블록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망가져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환자가 이렇게 많을까 좀 고민이죠. 선택하는 게. 그 외에는 미드사이부터 턱까지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소노가이드의 너브 블록으로 모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 예외 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취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로피바카인도 많이 쓰고, 예전에는 리도카인 많이 쓰고, 그리고 리도카인하고 로피바카인 믹스처를 많이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퓨어한 로피바카인을 한 2,500명 이상, 지금까지 한 7,000명 이상을 이런 너브 블록으로 이제 수술을 해왔는데, 한 10년 동안. 근데 2,500명 이상은 로피바카인만 써봤어요. 그 중에서 한 2,500명, 2,500명 정도는 로피바카인 300mg을 적용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300ml면 뭐냐면 0.7 로브바카인이 우리 제품으로 나오거든요. 20ml짜리. 그게 두 보틀 하면 40ml 300mg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안전 용량하면 225mg 뭐 되게 논문에 PP 블록 하면 뭐 300ml까지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로이스트미트 블록을 하면서 한 군데에다가 막 300ml를 40ml를 다 넣는 게 아니거든요. 리거지를 확인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블록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슨 상지에서 하는 뭐 심장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플레잉 러브 파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300ml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0.75% 쓰시려면 40ml까지 안전하시고요. 이거를 0.6%로 희석을 하시면 50ml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0.5% 로피버카인으로 희석하시면 60ml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순수하게 로피버카인만 쓰기 이전에는요, 약한 3,500명 정도를 500분 정도를 1% 리도카인 30ml랑 0. 로피바카인 30ml를 만들어서 최대 60ml까지 적용해서 썼었어요. 1% 리도카인 30ml면 안정 용량이고 0.7 로피바카인 30ml면 안전 용량입니다. 근데 이게 믹스를 하면은 이제 마취제가 국소 마취제가 혼합 효과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믹스를 하면 1% 리도카인은 사실 0.5% 리도카인이 되는 거고 0.7% 로피바카인은 뒤에 믹스를 해면 0.37% 로피바카인이 되는 건데 농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각각은 안정 용량이지만 믹스를 했을 때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 그런데 다행히 3,500명 모두에서 이런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의 부작용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됐던 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취하고 빨리 수술해야 되는 분들은 1% 리도카인 0.7 로피바카인 믹스처를 사용을 하고요. 마취하고 이제 30분, 50분 이내에 수술방 바로 들어가는 환자분들은 그리고 그냥 마취 한참 해놓고서나 오래 포스트오피 페인 컨트롤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로피바카인 필요한 로피바카인으로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처음에 리도카인 플러스 로피바카인 믹스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리 온셋 데이 이펙트하고 롱 듀레이션 이펙트를 같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도카인을 믹스를 하면요, 블록 후에 한 30분에서 50분 경과하면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서 블록하고 아침에 첫 수술을 일찍 들어갈 수가 있어요. 리도카인을 안 쓰면은 컴플리트하게 블록이 되는데 적어도 50분에서 60분, 어떤 분들은 90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롱 듀레이션이면서 레이트 온셋이거든요. 로피바카인이 리도카인은 얼리 온셋이면서 숏 듀레이션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나면 마취도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페인 컨트롤도 좀 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해서 얼리 온셋의 이펙트를 리도카인이 갖고 롱 듀레이션의 이펙트를 로피바카인이 가지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이런 게 믹서를 1대1로 해서 썼는데 너무 이제 좋았죠. 좋아서 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3,500명을 썼으면 거의 막 7년 가까이를 이렇게 7년 8년 가까이를 이제 프로토콜로 이제 수술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은 그렇습니다. 왜 믹스처를 처음에 썼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마취제를 써서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 첫 블록, 그러니까 첫 수술 환자, 빨리 이제 블록하고 수술 들어가야 되는 환자는 리도카인하고 로피바카인을 쓰고요. 그리고 보스 칼카니아스 프랙처, 보스 앵클 프랙처에서 양쪽을 다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통 60ml가 필요합니다. 용액이. 오른쪽에 30ml, 왼쪽에 30ml, 이렇게. 근데 이제 리도카인만으로 하려 그러면 0.5% 리도카인으로 만들어서 60ml를 써야 되는데, 그럼 농도가 약간,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로피바카인 단독으로는. 물론 수술을 다 하고 만족도도 저희 자체 주사로는 괜찮지만, 써전이, 약간, 농도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 앵클 프랙처, 보스 칼카네우스 프랙처, 이런 것처럼 양쪽 수술하시는 분들한테서
한쪽에 30ml씩, 토탈 60ml의 마취제가 필요를 할 때, 이때는 리도카인하고 1% 리도카인하고 로피박하는 믹스처를 사용을 합니다. 60ml. 용량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포스앵클 프랙처일 때는 페무랄 러브 15, 사이팅 러브 15 오른쪽, 또 페무랄 러브 15, 사이팅 러브 15 왼쪽을 1대1 0.75 로피박하인 30, 그1% 로피박하인 30을 믹스한 것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러면 안전하게 양쪽 발을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로피파카인을 0.75만으로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0.6만으로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한때는 0.5도 썼었습니다. 0.5도 썼는데, 환자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의사가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취가 완전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예, 어떤 경우는 진짜로 90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0.5%는 저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이제 맥시멈 도스를 설명드리면, 로피바카인 회사 자체에서는 225mg. 그러니까 0.75 로피바카인으로 따지면요, 225mg이면 30ml죠. 30ml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0mg은 이제 논문에 의하면 300mg까지도 안전하다. 상지에서 쓸 때.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0.75가 20ml가 1앰플이기 때문에, 이게 1앰플에 150mg이고, 그래서 2앰플이면 이제 40ml, 300mg 안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NSS를 믹스를 해가지고 0.6%로만 넣으면 50ml까지로 이제 10ml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용량 300mg 이내에서. 그리고 0.5%로 만들면 60ml까지, 리터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같은 300mg 내에서. 그럼 왜 이렇게, 왜 용량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냐? 그래서 너브블록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개, 다섯 개를 너브블록을 하려고 그러면 용량도 중요해요. 어쨌든, 너무, 초심자분들이 한 군데다 너무, 마취제, 특히 페무랄 러브하고 사이팅 러브에다가 막 20ml씩 막 주사하고 나면 나머지 두세 개 러브에다가 줄 마취제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히, 용량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와, 그에 따른, 용량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너브블록을 준비하려면 복잡하지 않느냐 이게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릴 때막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셨습니다. 드랩도 안 하고 마취 소독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뭐 익스피리언스 베이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0명, 1000명, 5000명 하다 보면 이게 그게 인펙션도 안 생기고 좋으면 저는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드랩을 안 합니다. 드랩을 안 하고 알코올솜으로만 피부를 닦은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예전에 마취과에서는 다뭘 하든 간에 다 드랩을 하고 했는데, 왜강 교수는 그렇게 안 했냐, 뭐 불안하지 않냐, 인펙션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피를 뽑잖아요, 혈액 검사하려고. 그때 드랩하고 하는 거 아니고, IV 라인 잡을 때 우리가 드랩하고 하는 거 아니고, 심지어 ABG 할 때도 드랩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신 알코올솜으로 닦을 때 빡빡빡 닦고 거기가 증발해서 멸균이 되면 그다음에 니들링을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너브블록 환자는 슈파인 포지션으로 진행합니다. 옆으로 누워라, 엎드려라, 그런 거안 합니다. 이 방법을 만들고 적응하기에는 처음에는 조금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한번 이렇게 익숙해 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합니다. 예. 시술이 너무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환자가 엎드려 보세요, 옆으로 누워 보세요, 그거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집니다. 의사도 힘들고 환자분들. 처음에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 때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다섯 개의 너브블록을 슈파인 포지션에서 가만히 앉아서, 환자도 가만히 앉아서, 의사도 가만히 앉아서 시술할 수 있게 몸에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분을 탈의시키지 않습니다. 팬티를 벗거나 바지를 벗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고 어라운드 그러니까 인귀널 에어리아, 힙 에어리아를 살짝 이제 노출만 시키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어라운드 힙을 노출시킨다고 팬티를 어떻게 하고 바지를 어떻게 하고 하면 환자분이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다 수치심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 부위를 이렇게 이제 걷어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할 때도 환자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의사가 막, 아니면 어시스턴트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환자분한테 수치심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는 환자분을 탈의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모로사이팅 너브블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보통 한 2분에서 4분 걸립니다. 빨리 하시는 분들은 2분, 더 빨리 하시는 분들은 1분 30초. 보통 이제 한몇번안 해보신 분들은 한 4,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페모로 사이팅 너브 기준으로 해서 평균 너브 블록 후에 5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내가 수술을 오픈 앤 크로즈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환자 수만큼 한꺼번에 마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침에 8시에 블록하고 아침에 마지막 블록을 8시 한 45분쯤 하니까 그로부터 한 5시간 오면 9시부터 시작하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2시. 2시 이내에 수술이 끝날 수 있을 만큼의 환자를 아침에 블록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수술하다가 약간 조금, 순서가 밀릴 수도 있고 좀 딜레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시에서 1시 반. 짧게는 1시에서 1시 반 정도 끝낼 수 있을 만큼의 환자를 아침에 불러갑니다. 그럼 보통 4명에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그냥 초음파실에서 4명에서 7분 한꺼번에 이제 불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너블록 준비하는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하죠. 이제 환자분이 계시고 초음파, 알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게 50cc 실린지인데요. 55cc까지 보통 들어가고요. 이 IV 커넥팅 라인에 5c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3게이지 스파이널리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세입니다. 이게 페모랄 너브도 요 자세,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도 요 자세, 옵츄레이터 너브도 요 자세. 그냥 환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의사도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초음파 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코올로 열심히 닦아서, 증발시켜서, 멸군을 한 다음에, 이대로. 이러면, 페모랄 너브,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옵츄레이터 너브로 이 자세로 블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피셜 페모 아그 사펜 아 사이어틱 너브하고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의 포지션입니다. 보시면 무릎만 그 상태에서 아까 이 포지션에서 환자분 무릎만 살짝 구부려 보세요. 합니다.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이 팔로 이내 몸통과 이 팔로 딱이 다리를 낍니다. 낀 다음에 여기를 풀업을 갖다 대죠. 그러면 아까 대어그 1편에서 보여드렸던 사이어틱 너브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블록하는 장면에서 초음파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이어틱 너브도 이 포지션에서 인정하고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도 원 니들링으로 사이어틱 너브 블록을 한 다음에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는 그 위치에서 약간 방향만 바꿔서 어드밴스에서 블록을 하면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사도 포지션 체인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환자도 무릎 한번 살짝 구부리는 정도면은 포지션만 체인지하면 큰 불편 없이 이 다섯 개의 너브를 블록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너브를 블록을 하면 각각의 너브에 따라서 너브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너베이션이 어떤지, 그리고 그럼 어떤 너브는 어느 위치에서 니들링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아테나 페무라 큐타니아스 너브는 여기 리들링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마취되고 페무랄 너브는 여기에다 리들링을 하면 여기가 마취가 됩니다. 옵츄레트 너브는 여기다 리들링을 하면 여기 마취가 되고요. 사이팅 너브도 여기다 이 뒤쪽에다 리들링하면 여기가 마취가 되고 까만 부위. 포스트라 페무랄 큐타니아스 너브도 사이팅 너브 올라간 데다 리들링하면 이 노란 부위가 마취가 되고요. 디지털 티비알 러브는 뭐 여기서 앵클 블로우니까 무시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페미널 러브하고 옵츄레이트 러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페미널 러브 블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니들 빼는 게 아니라 쭉 어드밴스 해서 블록을 하면 옵츄레이트 러브 같이 블록을 합니다. 블록이 되면 그러니까 이두 개의 러브는 원 니들링으로 블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이아틱 러브하고 포스트럴 페미널 큐타니아스 러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해서 이 뒤에 있는, 이 몸의 뒤에 있는, 다리의 뒤에 있는 사이팅 너브를 블록을 한 다음에 살짝만 빼서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어드밴스에서 블록을 하면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를 블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팅 너브도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니어스도 원 리들링으로 블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제외고요. 아니고요. 이 다섯 개의 너브가 다리로 가는 모든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했는데 이 다섯 개 너브를 다 블록 하더라도 바늘은 한 번, 두 번, 세 번만 찌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개 너브를 다 블록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니 아스로스코프를 하더라도 다섯 개 너브를 블록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포스테리어 포탈을 뚫어야 되면 다섯 개 너브 블록을 다 합니다. 포스테리어 포탈을 뚫어야 되면. 예. 그건 나중에 또 어떤 수술에 어떤 너브 블록의 조합이 필요한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기본은 이 페모랄 너브하고 사이아틱 너브 블록입니다. 이두 개는 기본이자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페모랄 너브, 사이아틱 너브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너브 블록을 추가를 해야 어떤 수술을 할수 있는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 이거는 이제 다섯 개의 메인 브랜치, 다섯 개의 메이저 너브에 대한 블록이고요. 이거는 페미널 러브 브랜치에 대한 별도의 설명입니다. 페미널 러브 여기서 블록한다고 그랬죠? 어덕트 캐널 블록은 여기서 합니다. 프로시마 사피노스 너브 블록은 여기서 하고요. 디지털 사피노스 블록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페모랄 러브 블록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그냥 해요. 여기서 해야 토니켓을 허벅지에서 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적에 따라서 이그 바스투스 페모 그, 뭐지 렉투스 페모리스 머슬의 근력을 살아있게 하고 싶으면 이 어덕트 캐널 블록도 약간 디지털에서 디지털 어덕트 캐널 블록을 하든지 아니면 프록시마 사피너스 너브 블록을 하든지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여기다가 토니켓도 하고서는 하고 싶다 그러면 페모랄 너브 블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앵클 블록에서 하겠다 간단하게 환자분 막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지털 사피너스 너브 블록을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 그림은 페모랄 너브 브랜치들의 각각의 블록을 할때그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브 블록에 초음파하고 매칭하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라테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 페모랄 너브 블록,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 사이팅 너브 블록,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어덕터 캐널 블록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슬라이드가 동영상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세 번째 동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예.